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면 만들 때 예기치 못 돌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면을 수타로 만들면 재미있는 이유는 가루를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곡물 가루로 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는 것만큼 흥분되고 즐거운 일인데요. 과거 칼국수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어머님들이야 별 감흥이 없겠지만 슈퍼에서나 구할 수 있는 국수를 직접 만드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기한 일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초보 시절에는 만들고 삶으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언뜻 물속을 돌아 나오는 짧은 면을 봤기 때문인데요. 배운 대로 동작이나 리듬을 똑같이 타는 것 같은데 메밀면을 삶아보면 뚝뚝 끊어진 것만 보이는 것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긴 메밀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었습니다. 가르쳐 준다고 가르침을 받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는 것만 가르침을 받는 느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끓는 물을 부어 접착력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사용하여 여러 소바를 완성했습니다. 어차피 수타 소바를 만드는 방법 중 또 다른 기술이었으니까요. 변칙은 아니지만 찬물로 만드는 메밀면보다는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이었죠. 참사람이 간사한 것이 길게 뻗은 면을 못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길게 만들고 싶어 뜨거울 물을 끓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점점 실력이 붙자 점점 물 끓이는 것도 귀찮아지고 제 자신이 게을러지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고 오만해졌던 것인가요? 다시 찬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초기의 실수가 중간중간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고 잘 만드는 일은 역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타소바에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가수량이 조금만 아주 조금이라도 변하면 반죽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가루를 선택한 것이 제 탓도 있겠지만 직접 보고 만져보고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입해야 하는 시스템과 매일매일 닥쳐오는 변화무쌍한 일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 무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들어지는 지점을 지나치게 되면 완전히 딴판인 물건이 나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지점이 찰나의 순간이라 참 어려운 상황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바 교실을 열고 했던 일은 매일 수타 소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같은데요. 국내 메밀과 제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품질이나 상태를 체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내 내로라 하는 제분 회사들의 거의 모든 메밀 가루를 사용해 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물섭 기미즈마와시에서 어느 순간 덩어리가 뭉쳐지는 메밀 가루가 있었던 반면 전혀 뭉쳐지지 않는 가루가 있기도 해서였습니다. 물론 약간 귀찮은 일도 수없이 많았죠. 뭉쳐지지 않는 가루가 걸리면 수타 소바 장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소바 식당으로 보면 천재지변에 비견될 큰 사건으로 넘지 못할 정도의 높은 허들이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루는 등급이 떨어지는 메밀 가루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꾸준한 경험이 없다면 헷갈릴 수 있고 놓치기 쉽습니다. 매일 같이 손님을 치러내야 하는 실전의 현장, 식당의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굉장한 혼란에 빠져 쉬운 것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타 소바를 꾸준히 만들어왔고 가진 메밀 가루와 씨름을 해본 식당이라면 쉽게 원인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오묘한 가루들은 경험이 모자란 초보 셰프를 충분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타 소바 식당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오묘한 가루들에 대해 여러 이야기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